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합니다. 주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줘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 저녁 하늘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을 예측은 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배에 있다가 부활한 그러한 그 놀라운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 외에는 표적이 없다. 주님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적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믿는 것 같아도 또 조금 있어 의심이 생기고 또 표적을 구하고 결국은 믿지 않게 된다. 누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은 마음에 그 의심이 막 그 샘솟아 가지고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뭘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다. 선하고 성결한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고, 특히, 주님 한 말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한 말씀만 들어도,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듣고요. 정말로, 주님 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다. 한 사람이 없다. 주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 주님 말씀, 지당한 말씀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하신 말씀들. 무조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문제가 있다. 절대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 믿고 하나님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천우신주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이름 바꿔주셨죠. 처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고 나서 너는 베드로다. 이름 바꿔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교회, 카톨릭이라는 뜻은 뭐 보편, 일반, 천하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천하의 모든 교회가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 교황 체계를 확립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 할까요?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진리인,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선 것이다. 탁월한 해석이에요. 한편으로는 기발한 해석이기도 하고. 우리 법률가들은 이제 늘 뭐, 법조문 해석 뭐든 해석 가운데 지내는데, 이 부분 해석을 생각할 때에 해석의 대원칙은 이제 흐름, 맥락, 앞뒤 문장, 흐름, 맥락 차원에서 본다면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런 점에서 카톨릭의 해석도 그 일리가 있지만 그 문맥을 떠나서 행간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그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그것도 탁월한 그 정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는가 생각할 정도로 기발하고 탁월한 해석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 볼때 문맥 앞뒤 흐름을 보면 카톨릭 해석이 타당한 것 같은데 그런 그 생각이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해석도 탁월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어떤 그 의문이 생기면은 늘그 의문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치를 따지고 깨닫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낮은밤 하나교회가 방배동 장로교회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방배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제목으로 하시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우리 성도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참그 좋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성도가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장신대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우스 코리아가 출산율 뭐 최저 뭐 자살률 최고 이런 그 헬조선 상태가 된 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였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일상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죠. 여하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고 어떻게 일상이 신앙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 안 하시던데 하여튼 뭐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다.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그 해석이 됐다고 할까요?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고 그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립되는 것, 설립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고 그 전도사고 목회자고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예상하시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이죠. 그 추상적인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섰다. 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보다는 우리 각 사람 신앙 고백하는 각 사람이 교회고 만인 제사장이고 교회가 돼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또 확장하는 멀티플리케이션 배가시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시시때때로 주야 기도하고 주기도문 천보명성 천국임재 전의지성 아멘 일용양식 용타용화 욕탈출 아멘 교회 모여서 막그 불같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또 골방에서 혼자 천부명성 천국임재 천의지성 이렇게 기도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때또 혼자 있을 때 시시때때로 두손 불끈쥐고 주님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말씀 저는 하여튼 뭐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다는 게막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500구절, 신약 1500구절 정도를 외워놨는데
아, 그러니 설교 준비하기도 쉽고 팍팍 말씀이 떠오르고 또 설교할 때도 막 외우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신나고 아 그리고 일반 친구들 뭐 친지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 그 말씀이 막그 떠올라서 말씀 중심으로 막 대화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 그리고 예배는 찬송인데 교회 5대 사명이 이제 기도, 교육, 뭐 예배, 선교, 봉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찬송가 150곡, 복음성가 50곡을 막 4절까지 다 외워놨더니 아 그건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막 400곡을 막그 불러가거든요. 그 거의 뭐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뭐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고 또 운전대 붙잡고도 막 찬송이 저절로 떠오르고 막아 이러한 그 상태가 저는 아제 자신이 교회가 된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 외우는 일이 좀 성가시고 귀찮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한번 외워놓으면은 또 복습이 필요하지만은 아, 복습하면서 은혜 받고 외우면서 은혜 받고 아, 착 확실히 외워놓으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이 땅에 죄악에 팔려있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 진리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 사탄 마귀 욕심 사망의 굴레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생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생천국의 소유자가 됐으니, 이제는 뭐 세상 모든 일 욕심 다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또 이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자유롭게 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사슬로 매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준 일, 그것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28장 복의 근원 강림 와서 3절 가사가 참 좋잖아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아,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아,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자유와 해방을 먼저 주고 복음 안에 주고 그 다음에 그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잘 붙잡혀 있도록 은혜가 사슬 대서 그 사람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줄 의무가 또 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속하고 속죄하고 부활하여서 이제 완전한 교회 성령이 오시고 완전한 교회가 시작될 거다. 이런 예언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뭐 조금 전에 칭찬받은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는 성령 계시 하나님 통해서 베드로 교회가 시작될 거다 뭐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요, 사람들 들여다보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탄이 됐다가 막그 성령 받아서 그 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길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데, 베드로가 막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세 번도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은 뒤에 오순절 위에 막 설교를 막 유창하게 막 하니까
산헤드린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저 사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하냐? 그래서요, 이 교회, 우리가 다 교회가 될수 있다는 거, 성령 받으면 다 교회가 되는 건데, 꼭 뭐, 말 잘하고 뭐, 학식이 있는 사람만 뭐,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다 주로 뭐, 어부들이었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예수님 말씀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면은, 셀프렉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밀한 가운데 깨우쳐 주신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자신이 한번 나 자신에게 설교해 보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연습을 안 하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아, 저는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각을 주고 그래서 일상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즉생 생즉사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나를 위하는 마음 없이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최근에 우리 하나교회 일원인 서울공대 교수님 박세웅 전도사. 그분하고 이제 교통이 시작됐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는 그 설교를 유튜브 설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막그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그 분이 아주 뭐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삼국지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막그 마지막 그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해전을 하면서 사즉생 상즉사다 뭐 그런 얘기를 뭐 하시던데. 우리가 이 죽고 사는 얘기가 돼버리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우리 범인이 어떻게, 이런 일할수 있느냐? 뭐,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게제 신앙생활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이랄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이 막그내 속에 새겨져 있고, 예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찬송을 막 불러나가면은 내 안에 교회가 성립되고 나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는 죽이는 일 그거 어려운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하시는 일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또 이런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 그 궁극적으로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평상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찬송이 살아있도록 하고 그러면 나는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중한 버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경지 그게 알곡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반드시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부지런히 경건 훈련 신앙 훈련에 나가서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다 나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헌법과 같은 말씀.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는 거. 아멘이죠. 십자가를 지고 그게 조금 주님 생각을 주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일이 조금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 있지요. 자꾸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새겨놓고, 구구단처럼 외우고, 순종하는 일, 나를 죽이는 일, 그게, 쉽지 않다? 그런데 한번 해보면, 열심히 훈련을 해보면, 쉽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과 평안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는데요. 그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조금 어렵지만은 처음엔 좁은 문을 좀 가야지만은 그 다음에부터는 막그 경지가 열리면은 그거부터 쉽고 즐겁고 편한 일이 없다. 아멘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거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이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은 막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정성껏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더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집이나 풀 나무로 대충 집을 짓는 사람들은 불의 공력이 심판할 때 다 태워버리고 고통받게 되고 그렇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그 고린도 전서 3장 말씀 아닙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거를 먼저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그렇지만 또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줘서 우리가 늘 삼가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선한 삶을 날마다 살아서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생각, 말,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밝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아멘이죠.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천국에 가는 거고 자꾸 뭐 이런 거 싫다고 하고 길가나 뭐 그 뭐 또 뭐 바위 뭐 돌밭이나 뭐 가시던 불에 떨어진 씨처럼 대충 뭐 나는 몰라요 하고 그만 둬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꾸 그 악한 나무가 돼서 악한 열매 맺히면은 악한 열매 맺히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으로 자꾸 선한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선한 양심 버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하게 살면은 믿음도 깨져버린다. 믿음이 깨지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경고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과 또 신실한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알곡 성도, 장성한 성도,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성도, 그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놀라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